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만났었고 핵심적인 회사들을 하드웨어 플랫폼 표준화를 지금 작업하고 있어서 큰 물량들이 내년부터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DBX에서 전략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박영사호입니다. 네, DBX는 AI 관련된 모든 반도체를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제품을 현재 제 전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의 가장 큰 회사들이 반도체 회사들이 참여한 전시회로 저희 또한 이제 AI 반도체 회사로서 저희 기술들을 좀 선보이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또 플러스에서 저희가 현재까지 가졌던 기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전시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 4종이 있는데 이제 DX-L1, L2, M1, H1까지 토탈 솔루션이 이번에 나왔는데 이제 L1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처리할 수 있는 거, L2는 3개에서 4채널, 그리고 M1은 10개 채널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 H1은 서버급을 처리할 수 있는 걸로 현재는 33채널 처리하지만 내년 양산 버전에서는 80채널 이상을 동시에 처리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AI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AI를 어떤 제품에 넣을 거냐가 엣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가장 크게 보는 시장이 대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쓰는 모든 랩탑, 뭐 작은 디바이스들이 OEM을 통해서 대만에서 다 생산되기 때문에 대만 시장을 가장 주요하게 보고 있고 지금 보시는 제품들도 일단 대만에서 벌써 홍보를 시작해서 저희 제품을 가지고 전체 OEM의 제품들을 좀 구성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설명드리면 DBX가 엣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왜 서버 칩을 하냐라고 하시면 그 이유는 엔비디아 제품, GPU 제품들이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구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거기에서 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ESG 측면에서 지금 AI 인프런스 카드가 필요한데 저전력이고 고효율적인 AI 카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거기 안에서 저희 DBX가 가장 의미 있는 현재 솔루션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탄소 배출 쪽에 감소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탄소 배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제도들이 행해나고 있는데 거기서 의미 있는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DBX 같은 경우에는 대략 700개 회사들을 동시에 만났었고요. 거기 안에서 6개 시장을 저희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카메라 모듈,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AI CCTV, 로봇, 그리고 AI 서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소비 가전까지 보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의 니즈를 다 담은 게 토탈 제품, 저희 AI 토탈 이제 L1부터 L2, M1, H1인데 거기 안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만났었고 거기에서 제게 핵심적인 회사들을 같이 하드웨어 플랫폼 표준화를 지금 작업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큰 물량들이 내년부터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것들을 쓰고 AI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오픈 AI 하드웨어 플랫폼 이니셔티브를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DBX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 계속 봐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